등산이나 스쿼트 혹은 런지와 같이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한 후 엉덩이 깊숙한 부위나 뒤쪽 허벅지까지 불편감이 나타나는 햄스트링 건병증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 루틴 함께 해보겠습니다. 벽이나 문틀처럼 다리를 걸칠 수 있는 곳에 눕습니다. 불편감이 나타나는 쪽에 다리를 쭉 뻗어 벽에 걸쳐줍니다. 엉덩이가 들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렬을 유지하며 뒤꿈치로 벽을 지그시 눌러주며 45초 유지. 이때 엉덩이로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불편감을 숫자로 표현 시 5 이하의 강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벽을 누르는 강도를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이렇게 45초씩 3세트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두 번째 세트도 45초 버티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두 번째 운동은 의자나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진행하는 운동입니다. 만약 영상과 같이 등을 기댈 곳이 없다면 바닥에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자나 침대에 등을 대고 발을 골반 너비로 벌려 앉습니다. 몸통과 골반 그리고 무릎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까지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불편감이 나타나는 쪽의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며 반대 다리는 바닥에서 들어올린 후 엉덩이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며 동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등을 기대고 엉덩이를 들어올렸다 한 발로 내려오는 동작을 12회씩 3세트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오늘의 마지막 동작, 양손으로 들 수 있는 적당한 무게가 있는 물건이나 가방을 준비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두고선 후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엉덩이를 약간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기울일 수 있는 범위까지 기울이며 동작 중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척추의 정렬을 유지합니다. 엉덩이 또는 뒤쪽 허벅지에서 평소 느껴지던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허벅지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해당 느낌을 숫자로 표현 시 5가 넘지 않는 정도까지 상체를 기울입니다. 동작이 익숙해진다면 조금 더 무거운 물건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이렇게 상체 정렬을 유지한 채로 앞으로 기울일 수 있는 범위까지 기울였다 돌아오는 동작을 12회씩 3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햄스트링 건병증 해결을 위한 오늘의 운동 3가지 영상을 재생해놓고 저와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겠죠?